자,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내 생각으로는 기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순종 이렇게 갈 때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.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. 우리가 보여지는 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. 이 길로 가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런데 그때 사실 기도가 필요한 거죠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기만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것 같은데 늦게 가는 것 같은데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. 여러분, 버스를 늦게 탄 게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. 버스를 빨리 탄 것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. 버스를 놓쳤는데 오히려 그 늦어짐이 내 인생 속에서 좀 더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.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? 더 빨리, 더 높이, 더디 가는 것을 실패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 있죠? 고은 선생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. 아주 간단해요. 내려갈 때 보았네,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. 시가 전부예요. 예, 내려갈 때 본 거예요.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. 정말 우리는 올라갈 때는 잘 안 보여요. 예, 그런데 인생에 고난도 오고 굴곡진 삶도 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었구나. 꼭 성공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 이 빌립의 집사의 순종은 정말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.